하나, 둘, 셋, 큐. 안녕하세요. 성북구 주민은 아니지만 성북구에서 활동하는 청년으로 마을뉴스 앵커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성북 마을뉴스가 드디어 50회를 맞이하였는데요. 어떠한 도움도 없이 지역의 소식들을 이렇게 알차고 꾸준히 만들어왔다는 점에서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항상 찾아가기만 했던 와보숑이었는데 이번에는 인천 남구와 금천구에서 와보숑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생생한 현장을 지금 만나보시죠. 8월 26일, 27일 양일간에 걸쳐 성북 마을 미디어 센터 2층 공개 스튜디오로 인천 남구 미디어 팀과 금천구 진검다리 미디어 팀이 각각 30여 분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26일에는 김재현 이사장의 진행으로 와보숑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7일에는 송주민, 배미영, 장남순, 이경수 이렇게 네 분이 금천구 진검다리 팀을 맞이하고 송주민 PD의 발표를 시작으로 이후에는 다른 세 분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미디어 팀들의 방문답게 두 간담회 모두 각종 기기들로 촬영을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마을 미디어 영상 분야 선배들의 말을 놓칠세라 메모도 하고 시종일관 초롱초롱한 눈빛들을 보내셨습니다. 저희도 이제 남구에서 마을 방송하고 이제 실버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요. 이렇게 굉장히 프로그램 보니까 너무 재밌고 마을에서 일상적인 거 소소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재밌게 풀어나갈 수 있겠구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 마을 방송 하시는 그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을 맺어서 이렇게 상부상조를 했으면 하면 더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금천 마을 시연센터가 어떻게 또 마을 미디어를 도울 수 있는지 더 많이 연구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보숑 TV나 우리 성북에 계신 많은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께서 와주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또 많은 걸 보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고 험하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많이 노력해서 좀 따라가는 방송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탐방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진검다리하고 와보숑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더 같이 발전하는 그런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미디어의 현실 부분에서 모두들 재미있어 하셨는데 영성이라는 어려운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이나 성장해온 와보숑이기에 이번 자리가 우리의 시작을 되뇌어보고 와보숑 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신 소식입니다. 아리랑 시내센터 3관에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세계의 다양한 웰메이드 영화를 무료로 상영합니다. 청소년, 주민, 누구나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서 무료로 영화를 좀 보시고 그 나라에 대해서 좀 토론하고 영화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9월 12일 3시부터 7시까지 베델교회에서 향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 줄여서 향나무의 후원 바자회가 열립니다. 공연뿐 아니라 다채로운 부스들도 운영될 예정이오니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셔서 즐거운 토요일 저녁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올해는 열대야가 심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름의 기운은 한풀 꺾여 선풍기나 에어컨 없이도 잘 수 있는 선선한 저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밤낮으로 일교차가 있으니 감기 조심하시고 9월에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성북마을뉴스 50회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이상 마을로 청년활동가 박진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